새벽 봄비, 잠결로도 듣지 못하고 흐린 날씨지만 마음만큼은 맑길 바라며 떠난 여행이다. 인생의 한 막을 마감하는 날, 자연인이 되었기에 자연을 찾아 떠나보았다. 하늘도 다가올 인생이 막을 축복해주듯 부슬비는 그쳤고 가끔 햇살을 내민다.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백길 1시간, 바다에 핀 연꽃 연화도다. 언땅 깨우고 굳은 칼바람을 맞고 있는 산은 봄맞이의 분주한 모습이다. 산기슭에 도단한 쑥향기에 온갖 산나물들은 앞다퉈 봄을 서두르고 수줍은 듯 빨간 속을 내미는 동백꽃. 살이 오른 백목년 몽우리 하얀 살같이 뽀얀 새색시 얼굴 같다. 냄새, 바다 냄새, 불꽃 향기가 그저 좋기만 하다. 철없는 나는 아직도 연두빛 봄이 좋다. 자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. 삶처럼 깐깐하지도 않고 절망에 절어 울부짐이 없는 겉과 속이 한결같은 대자연이다.
주말에만 100명이 한 300명 나와요. 아이고야. 그 상에 보시는 거 맞춰봐. 부족하신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